2024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제25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대한민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로 아세안과 CSP를 체결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새로운 외교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세안은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10개의 동남아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갈등 이래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과 공장들이 아세안 국가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중 수출액은 8.4% 감소했지만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대상 수출액은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물동량의 30%, 수입 원유의 90%가 아세안 국가의 바다를 지날 정도로 해상 수송로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인구가 많고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이번 2024 아세안 경제사절단에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여해서 아세안 시장에서의 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는 오늘 맞춤 정책 1K.